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자연휴양림은 인기가 많아 예약이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청주의 경우 운영 중인 휴양림이 단 한 곳에 불과해 휴가철이면 그야말로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가 민간 휴양림을 추가로 매입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북의 산림휴양시설 이용자는 295만여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지자체별로 두 곳 이상의 자연휴양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청주시는 옥화 자연휴양림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휴가철에는 휴양림의 객실 대부분이 인터넷 예약 시작 1, 2분 만에 매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자연휴양림을 추가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 자연휴양림인 동보원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원면에 있는 동보원은 33만 제곱미터 규모로 20개 동의 숙박시설과 갤러리, 산책길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규 휴양림을 짓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란 판단입니다. 동보원 매입비 50억 원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휴양림 조성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는 시설 보수공사와 새로운 부대시설 설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휴양림을 매입해가지고 내년 봄까지 주변 정비나 단장을 새로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청주 시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동보원 매입을 통해 인근 미동산 수목원과 옥화 자연휴양림을 연계한 청주 남북권의 관광 인프라 확대도 꾀할 수 있게 됐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